2021년 신년 집회를 통해 갖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축사, 새해의 축사를 주셨는데 생명의 양식이었죠. 그래서 그 소제목으로는 생명의 떡, 요한복음 6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는 것에서 먹는 것으로, 믿는 단계에서 먹는 것으로 옮겨지는 양식이라는 말은 먹는 거잖아요. 생명의 떡이란 말은 먹는 거잖아요. 먹는 거. 그러니까 믿는 것은 구체 보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의지로 믿는 게 아니고 나에게 믿음을 주는 분이 있어야 내가 믿어져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먹는 거는 내가 배가 고프면 먹게 돼요. 먹는 거는 음식이니까, 다른 말로 생명은 먹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어제 여러 가지 예화를 드시고, 디베라 바닷가에서부터 시작해서, 일곱 가지 잔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행하신 사역이자 잔치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맹물로 포도주 만드신 그 잔치집입니다. 그 잔치집에서 가난한 신랑집이라서 포도주가 일찍 떨어져가지고 예수님이 어머니의 청을 들어서 포도주를 만들어 주었다. 그래서 잔치가 됐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항상 포도주가 넘친다. 그리스도가 있는 곳은 항상 인생에게 잔치가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되고, 그다음에 초막절의 생수의 강. 예수님이 초막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 서서 가로되, 외쳐 가로사대,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이렇게 축복하신 그 내용입니다. 초막절의 잔치죠. 그다음에 나사로의 부활의 잔치가 있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살리심으로 인해서 다시 부활해 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곳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선악으로 죽어 있던 형제들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면 그 존재 자체가 잔치가 돼가지고 온 교회가 기쁨의 잔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베라 광야의 오병이어의 잔치인데 그 광야에 먹을 것 없고 굶주리고 헐벗고 배고픈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고기 보리떡 두 개와 물고기 다섯 마리 그걸 가지고 축사하고 축복해서 나누어 주니까 5천 명이 먹고 12광질이 남았다. 이런 기적적인 우제범 신화적인 이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왜?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이 풍성하면 그게 잔치잖아요.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시골의 잔치는 먹는 거다. 배불리 먹고 오면 그 잔치 잘한 거다. 뭐 서양에는 유럽에는 놀고 뭐 즐기고 이런 거지만 춤추고 뭐 이런 거지만 한국의 시골의 전형적인 잔치는 배불리 먹는 게 잔치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디베라 바닷가에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들이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수많은 그 5천 명이 넘는 군중들을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 물고기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축사해가지고 그 5천 명을 다 먹이고 남은 부스러기를 거두었는데 12광줄이다. 이것도 오늘날 재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곳에서는 배불리 풍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의 내용이 들어가 있죠. 속에. 마지막 유월절, 예수님이 잡히시기 마지막 유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해서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포도주를 주고 떡을 나눠주면서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 이 포도주 잔은 내 피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유월절 잔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인 잔치가, 이건 어제 우리가 처음 들었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상의 잔치라고 했습니다.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중에 한 가지거든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의 중심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상의 잔치가 될 수가 있나? 앞에 갈릴리호, 가나의 혼인잔치, 디베레 바닷가 오병의 잔치, 뭐 나사로의 부활잔치 이런 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십자가상의 잔치를 말씀하신 거예요. 최종적으로. 결론이. 앞에 모든 잔치가 있어도 마지막에 십자가상의 잔치가 안 이루어지면 모든 것은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왜 십자가상의 잔치라고 하는가? 십자가라는 말은 흉악한 범죄자들을 처형하는 틀입니다. 그때 당시의 십자가 처형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냐면 로마법에는 극악무도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십자가는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린, 너희들이 이것을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한 그 죄를 범한 하나님의 영원한 법인 동산 중앙에 있는 각종 생명 열매는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정녕이란 말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린 극악무도한 죄입니다. 이 선악과 먹은 게. 하나님 다른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은 이것은 하나님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고 사망에 빠져버린 사람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선악과를 먹은 그 모든 것이 처리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십자가 상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했던 선악의 모든 옷, 겹겹이 입고 입고 덧입고 덧입고 했던 선악과와 각종의 우리 안에 들어왔던 자존심과 자아와 선악과로 인해서 파생된 모든 죄, 그것을 벌거벗기는, 선악과로 완전히 덮여있는 우리를 벌거벗기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가야만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태초에 지음받은 그 사람으로 돌아가야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과 결혼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사역할 때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포도주를 만드셔서 풍성한 그 잔치집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인생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우리 인생에게 잔치, 다시금 잔치가 되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포도주가 넘치려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겪어 있고 덮고 있던 선악의 모든 지식이 벌거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벌거벗겨진 예수의 십자가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인 것을 발견하는 자는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의 영혼까지 포기하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끝나버린 그 사람의 운명에 우리가 포함되었을 때, 다른 말로 목사님 말씀으로 하면 그 운명을 우리가 먹을 때, 그 운명을 내 운명으로 먹을 때 우리는 잔치가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신부가 돼갖고 그리스도로 새롭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한 십자가의 잔치, 십자가상의 잔치는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는데, 신랑을 맞이하는데 옷을 입고는 생명이 흐를 수가 없어요.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이 벌거벗겨졌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이 우리에게 먹혀지는 거야.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잔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사형틀이고 표면적으로는 험악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선악과로 말미암아 덮이고 덮이고 덮인 모든 것을 벌거벗기고 우리 알몸으로, 우리의 생명으로만 하나님과 연합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잔치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혼인잔치.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십자가의 운명을 목사님 당신이 받아먹고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잔치와 감격과 신부의 기쁨이 되니까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공급하시고자, 당신 자신이 신부가 되고 나니까 당신 자신 우리에게는 또 신랑이 되어갖고 최종적으로 이 십자가상의 잔치를 우리가 함께 누리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이 영생이라고 하듯 육체적으로도 그렇고 영원한 영생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연합한 게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와 생명이 뭔가 다른가, 그냥 예수를 믿는다, 그런 예수 따로 나 따로예요.
예수 따로 나 따로라는 겁니다. 믿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지만 십자가 앞에서는 다 도망가 버렸잖아. 따로예요, 따로. 그런데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고 나면 예수 따로 내 따로가 아니고 나는 없어지고 그만 살아있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버린 거죠.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면 그 생명이 우리 생명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믿는 것은 그 지극히 초보고 이 생명을 먹게 하기 위한 처음 시작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은 먹어야 한다. 그래서 처음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 이 영생이란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하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했죠.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것. 그것도 영생입니다. 영원하신 영이신 하나님과 육체인 사람이 연합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이 영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흐르니까. 그래서 이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나라를, 가까이는 목사님의 이 나라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누리자고, 지금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계시죠, 목사님이. 그래서 어제 저는 목사님 지식이 들어가면 굳어져서 벽돌이 되고, 지식이 아닌 생명이 들어가면은 흙에다가 많은 소출을 내고 양식이 공급되고 생명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수를 먹을 수 있는가? 예수를 믿는 것은 다 믿고 있는데 먹지를 못한 거예요. 종교인들이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를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 따로 국밥인 거야. 따로 노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믿는다는 건 뭘 믿느냐? 예수 믿고 천당 간다야. 이거 외에는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믿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먹으면 천국인 거예요. 예수를 먹게 되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세계를 우리가 함께 누리고 우리가 전파하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021년 신년사 축사 이 생명의 말씀을 목사님이 이것을 믿는 것 아닌 먹는 것을 제시하신 이것이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정말 어제 우리도 다 줌과 스카이프, 유튜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다 공급을 받았잖아요. 정말 가슴이 설렜어요.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이 이 먹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 같으면 목사님 이렇게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잔치가 있지만 최종적인 잔치는 십자가상의 잔치다. 예수의 운명을 먹는 거다.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지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태초에 지원받은 그 한 사람으로 회복되면 그 운명이 우리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명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 인식하는 사람은 그걸 먹어지는 거예요. 아, 이 운명이 내 운명이구나. 아, 예수의 운명이 곧 내 운명이구나. 이걸 낳은 사람은, 이걸 발견한 사람은 그때부터 감당할 수 없는 잔치가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한 말씀의 내용이 예수님 자신을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먹이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 대목이 종교 안에서는 풀어지지를 않아요. 풀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잔치 그 운명을 먹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운명이 내 운명, 우리 운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먹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정말 하나님의 탁월한 선택으로 탁월한 은혜로 그 경륜으로 우리에게 이 십자가상의 잔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올 수 없는 그 한 사람의 운명의 잔치를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이제 우리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보편화시켜 주시고 우리 형제들이 이 잔치를 가는 곳곳마다 공급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첫 사역이 갈릴리 가나의 가난한 신랑의 혼인집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 준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잔치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잔치를 이루는 그 사역을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본사 영업회의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또 두동의 연화당에 가서 소나무 정원집에 가서 한 두세 시간을 잔치를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제 그 말씀을 다 들은 분인데 부부가 다 또 새롭게 이 말씀을 교제를 하는데 어제 몰랐던 걸 오늘 다시금 알게 된다, 먹게 된다 하면서 너무너무 기쁘게 기쁨의 잔치를 누리고 왔습니다. 결국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십자가상의 잔치를 누리기까지 우리가 공급을 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목사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내가 다 할 수는 없고 이제 여러분이 이 일을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위임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 이제 믿는 것에서 이제 진보해가지고 그 운명을 우리가 내 운명으로 받아먹고 우리 또한 잔치를 배설하는 아들들의 삶으로 우리가 행진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